여기 선수 생활을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 계속 해오셨고,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나가실 거고, 몇 년이 될지. 그럴 때마다 많은 변화들을 시도하셨죠. 예.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이 선수의 변화를 이끈다고 생각하시나요? 뭐 꿈, 뭐 간절한 목표, 성실한 노력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. 예. 특히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아주 극혐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, 꿈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열정이나 노력, 이런 어떤 태도적인 측면과 멘탈적인 측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저는 코치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주 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이를테면 어떤 선수가 꿈이 없어 보이거나, 그런 얘기 선수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. 아, 너왜 이렇게 간절함이 부족하니? 니들은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어? 이런 얘기 많이 듣죠. 저는 많이 그런 듣죠. 얘기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코치가 봤을 때 선수가 간절함이 없어 보이면 저는 궁금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얘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?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? 몸이 어디 아픈가?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될 동기를 잃어버렸나?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코치의 일이지, 간절함이 없어 보이는 친구한테 간절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그건 코치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목표도 마찬가지고 노력도 마찬가지예요.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. 노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죠, 어떤 선수가. 근데 그런 얘기를, 야, 너왜 이렇게 노력이 부족해? 저는 너무 쉽게 코칭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코치님들이. 노력이 부족하면 그 친구가 지금 노력이 부족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, 뭔가. 정신적으로 멘탈이 나갔다든지, 뭔가 열심히 해도 발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든지,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든지,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고, 너무 그렇게 쉽게 정신력, 멘탈로 결론을 내버리는,